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짠짠 찌그피 어, 재밌네요. 안녕하세요. 우와. 이야, 뷰 기가 막히네.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야, 이야, 기가 막히게. 여기는 죽도, 저기는 관음도입니다. 예, 관음도를 제가 두 번 왔는데 두 번 다 지금 오늘 이번에 공사 중이라 가지고 뭐 관음도를 두 번 다 못 들어갔는데 아 참 너무 아쉽네요. 저기도 예쁘다고 하는데 죽도도 지금 저 보시면 배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예, 저기도 배 타고 들어갈 수 있나 봐요. 기회가 되면 죽도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구경해 보고 싶어요. 예. 여기 이제 둘레길 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관광객분들이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가 석포산장이라는 데예요. 캠핑장은 하루밖에 못 잡았었고 그리고 학포야영장 그 밑에 사유지에서 그리고 캠핑을 하고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눈에 띄는 장춘님이 검색을 막 하시더니 어디어디도 연락하시더라고요. 여기를 잡았습니다. 눈에 띄는 장춘님 오지랖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오늘 하루 좀 인정드리겠습니다. 어 장춘님 잘하셨어. 인정 렛츠고. 텐트 안에서 바라보는 텐트 밖은 관음도. 예, 렛츠고. 와, 사모님 잘 먹겠습니다. 와, 대박. 오. 여기 사장님 친구분들이 오셔가지고 물회를 이렇게 사러 가신다래요. 저희가 울릉도 와가지고 회를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회 좀 혹시 있으면 사다 주실 수 있느냐, 사다 주신다 그랬는데 회가 다 떨어졌는지 회가 없대요.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물회를 또 이제
같이 드시려고 사오셨다가 저희 것까지 준비를 해주셨네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나? 야, 이렇게 좋은데 누가 예약했어? 예지. 아, 대박입니다, 여러분. 아, 진짜 울릉도물회, 울릉도물회. 달콤 쌉싸리 와용. 달콤 쌉싸리 와용. 달콤 쌉싸리 와용. 야, 대박이다 이거. 대박이에요, 여러분. 와. 와, 사장님 또 여기서 또 솔주예요 이게. 솔솔 솔솔 넘어가겠네. 그만하세요. 한 잔씩. 우와, 프레임 백조. 이야, 이 향 작살난다. 와. 야, 솔솔이다, 솔솔. 어, 40도 넘는데요. 와. 짠짠 젤리. 첫맛은 좀 약간 씁쓸한 이런 떫은 맛 비슷하게 나는데 뒤에 향이 확 올라오면서 좀 약간 완전 양진의 양진 솔향 위스키 솔향 좋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거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물에도 마찬가지고 아무나 주시는 건 아니고 그냥 운때가 잘 맞으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그러니까. 아우 운이 재수가 좋네. 여기 누가 해야겠어? 너 누가 해야겠다? 예지. 바로 여기다. 이야, 왜 물이 흐르노? 이야, 울릉도물에 렛츠고. 인심이죠, 인심. 이게 회가 80%야, 회가 80%. 너무 맛있다. 너무 멜레 봐봐.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제가 지금 이런 뷰에 여러분 먹고 있습니다. 뭐야? 뭐야?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남았어.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지 밥 말아야지. 한잔더 스멜 아우 스멜 술에 술. 여기 밥 먹고 있는데 지금 비구름 이거 오고 있습니다 저기. 근데 저희는 지금 햇볕에 있어요. 저희 위쪽에는 햇볕이에요. 근데 진짜 오고 있습니다. 어우, 한번 없다, 가이. 어우, 너무 많아요. 어우, 너무 많아요. 어우, 너무 많아요. 아유, 너무 많아요. 이거 어때, 어이구. 아니, 진짜 다 안 먹는데, 저기서 나왔는데, 아유. 어르신들, 저 친구분 잘 두셨네요. 아유. 깜짝 놀래. 아유, 30년 넘게 많이 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30년 만에 만나시는 거예요? 이거는 한 35년. 와, 와, 대박입니다, 여러분. 와. 내가 호흡이 내 가장하고 우리 아들은 독도에 바람 많이 붑니다. 조심하십시오. 저 밑에 내려가면 덜 좋다. 공개 줘. 원태끝한 도령도 네가 나오고 이제. 아, 연구했어. 우리 동기 아들 누가 있니? 야, 그 하원이요. 만나. 내려가는 차까지 내려갈게. 제가 기분이 좋네요. 아. 아, 옳지, 옳지. 예, 어르신들 들어오십시오. 야, 야, 아, 야. 야, 야, 야. 대한민국 만세! 독도는 우리 땅! 네, 들어오십시오. 와, 진짜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렇게 좀 많이 세월이 많이 되셨는데, 그러시니까 이런 귀한 술도, 식사나 이런 것도 저희도 이제 이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가 40년 동안 또 이렇게 우리 완승캠핑님, 수캠프님, 그리고 저 장투님 해가지고 40년 후에 또 우리 올롱도 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알았어, 여러분 알았어, 알았어. 인연을 소중히 항상 알았다고. 여기시고 좋은 날이 또 올 것 같습니다. 어디 파이팅! 관음도는 저 무슨 공사하는 거예요? 다리 공사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관음도 못 들어가도 공사한다고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도 못 들어가네. 아, 독도보다 더 들어가기 힘든 데가 관음도인 것 같아 저는. 독도 두 번 다 들어갔는데. 관음도가 지금 울릉도에서도 1-2번째로 사람 많이 오는 데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좋지 않은데 독도보다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저는. 아 참. 나 지금 타프를 갑자기 쳤어요. 물길 다 내 쪽으로 오겠는데 이거. 이거 야 나는 괜찮아. 나는 옆이거든. 너는 괜찮나? 아 입구 바까. 아 이거 바까 이거 바까. 아 이거 바까. 타프 갑자기 이렇게 쳤어요. 지금 비가 한두 방울씩 내리거든요. 어우 야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지금 약간 숲으로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와 진짜 시원하네. 와 진짜 시원하다.
아, 시원해. 다른 분들은 좀 쉬신다고 하고요. 저는 오늘 포인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한번 예쁜 길 또 보여드려야 되니까 한번 살짝 가보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영상을 위해 좀 우리 유튜버라는 사람들은 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내 몸 조금 힘들다고 이렇게 쉬고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쉬려면 뭐 집에 가서 쉬면 되지.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영상 담으려고 놀러 와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영상도 좀 담고 그러려고 유튜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 좀 많이 올라가는데? 이 둘이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한 명 먼저 가고 이런 거 찍고 또 뒤에서 바닥 가져오고. 진짜 안 맞아요, 안 맞아. 진짜. 편하려면 집에 가서 편하지. 좋은 공기 속에 외치겠습니다. 짠짠 짜기비. 야, 이런 것들은 진짜 완전 제가 제 손이 이만하거든요. 지금 엄청 큽니다. 와, 진짜 크죠. 나무들도 봐, 너무 멋있다. 야.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숲속이라 가지고 바람 봐. 갑자기 왜 이래? 약간 스산한데? 을지년스러운데? 빗방울이 나뭇잎에 떨어지는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 워낙 울창하다 보니까 뭐 제가 비는 한두 방울 지금 맞았는데, 빗방울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좀만 가면은, 어디 찍고 올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사모님이 아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거기까지 갔다 와볼게요. 금방 갔다 온답니다. 한 30분? 예. 제가 오늘 이렇게 좋은 데 와가지고 사실 이제 가족 생각도 많이 나고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데 이렇게 좀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보내드렸더니 우리 엄마가 등산도 좀 하고 운동도 좀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비 많이 오는데? 갑자기 많이 오네. 방금 전까지 햇볕 쬐더니. 그러니까 울릉도 날씨가 이렇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변해요. 햇볕 뜨다가 아까 바람 불다가 갑자기 흐렸다가 그리고 다시 또 쨍쨍했다가 뭐 하루에도 여러 번 날씨가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날씨가 더운 날에도 좀 긴팔 긴바지 같은 거는 꼭 챙겨가지고 다니시는 게 울릉도 여행하실 때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파이팅하고 꼭 성공적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열정. 야, 분위기가 약간 을씨년스러워졌습니다. 바람이 좀 불면서 여긴가 보다.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요. 갑자기 이상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부네. 야, 선생님 말씀하신 포인트가 여기인 것 같아요. 이제 왼쪽 이쪽이 이제 북면 쪽이고 이쪽이 울릉읍. 네, 울릉읍입니다. 야, 근데 울릉읍 이것도 되게 무섭게 생겼다 이거. 그죠? 야,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어요. 오, 추워. 오, 봉변을 당하기 전에 빨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let's go.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울릉도의 전망대라든지 그 봉우리 있잖아요. 그런 게 한 13개 정도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많이 못 가봤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울릉도의 봉우리나 그런 13 그 전망대 꼭 한번 찍어보고 싶은 게 저의 자그마한 소원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소리가 막 들리는데 솔직히? 멧돼지 아니야? 멧돼지 아니야? 빨리 가자. 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한다면 아까 제가 거기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못 갔겠지 않습니까? 비가 온들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공해낼 수 있습니다. 열정! 짠! 짜기비! 중요한 건 뭐다? Keep going! Let's go! 비 많이 오는데? 빨리 가자.
이만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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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트 문을 열어놨더니 바람 불어가지고 매트가 여기 지금 다 젖었어요. 하지만 빈스레맨 시프 자축 매트는 방수가 됩니다, 여러분. 예, 방수 렛츠고. 다 젖었어. 힘들어. 여러분 생존했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우리 뷰는 포기 못하지. 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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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여러분들, 저는 사실 이거 안 봐도 돼요. 저는 많이 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이거 열다가 다 젖었잖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제발요. 이거 날씨 오게. 와, 너무 많이 불어 바람. 바람 렛츠 고. 아우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 이게 울릉도에서 비 맞으면서 캠핑하는 거 되게 오랜만에 하잖아요. 2년 만이니까. 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태풍이었으니까 워낙 강도가 셌고 뭐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에, 태풍 올 때도 뭐 했는데. 나약한 인간들, 나약한 유튜버들, 저런 유튜버들, 뭐 프로캠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만 저희 이렇게 처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십시오. 꼭 좀요. What is camping? This is camping. Let's go. 만두를 이렇게 배고파지. 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어 뭐야? 어 저 뭐야? 어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오, 대박 대박. 우와, 우와, 우와 무지개. 우와 무지개. 야, 기가 막힌데? 이제 꽂혔어, 이제 꽂혔어. 어 맞네. 꽂혔어, 꽂혔어. 뭐야? 자, 여러분 힘든 일이 있으면 항상 이렇게 맑고 이렇게 희망찬 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무지개가 비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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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짠! 짜게비! 네, 내게 기대. 짠! 짠! 짜게비! 언제나 네 곁에 서 있을게. 짠! 짠! 짜게비!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내가 너의 손 잡아줄게. 짠! 짠! 짜게비! 오, 있네 여기 있네. 야 여러분 무지개가 저 멀리 있다가 요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이 행복을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한다면 이렇게 행복도 여러분 곁에 언젠가 가까이 올 겁니다. 중요한 건 뭐다? 포기하지 않는 거. Keep going, let's go. 폴로 강하네. 와 이게 부러지면서 옆에가 삐어쭉 나온 거 있잖아. 그거 안 들어가네 이거. 아 삐져나온 삐어져나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 아! 아! 야 뭐 이제! 야! 야 너 왜 여기 있어! 오, 어떻게? 씨, 깜짝아. 야 어떻게? 자리 잡았어. 야. 아 이게 어디 갔다 했더니 여기 있었네. 야 여기 아늑하지? 아 같이 자자 그래. 야 근데 아이씨 야 석준이 저기 고양이 알러지가 있어.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내가 얘 어떻게 빼? 나 고양이 알러지가 있는데 얘 지금 내 자리
자리 잡았어 지금. 이씨 매트도 까만색이야 하필. 야 나 진짜 밤에 이랬으면 기겁했겠다 나. 나와라. 응? 나와. 안 나올 거야? 너 거기 너무 편하지. 역시 고양이도 좋아하는 빈스만 씨프. 또 사장님 내외분과 이제 또 이렇게 또 옆에 계신 분들이 같이 또 식사하자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또 염치 없이 또 얻어먹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와 말벌주. 이거를 이 갈 일이냐? 못 먹을 것 같은데 나. 그냥 아무 맛도 안 나. 됐어 됐어. 말벌이 나와요 진짜로? 나오잖아. 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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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 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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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퍼. 와 더더. 이거 많이 드셨네. 불나무요? 불불불 야, 지금 사막 올 동안 역경이 없어 지금. 자 건강했죠. 네. 먹어볼게. 이거 말벌들. 말벌들 이거. 달아. 달아. 응. 오. 꿀맛 나는데. 달아 달아. 응 맛있네. 아우 이 귀한 거를 저. 만들어 배워보고. 씨 난다. 전망대보다 좋아요 뷰가. 훨씬 나은 것 같아. 반장. 반장. 말벌한테 써 있는 기분이야. 카. 쌈싸 먹어. 와 나무 향이 진짜. 안녕하세요. 짠 짠. 짜글이. 오. 그 기름에 그 야채하고 볶음 이제. 여기 천원 거 아니야? 여기 천원 이 길이. 또 안 나온다. 이래서라. 뭐라 하면 이랬다. 기대가 없었다. 한 잔. 짠 짠. 짜글이. 크로스가 낫네. 괜찮네. 카스! 한 잔, 쌉싸리 와요? 아, 저녁 너무 맛있게 먹고요. 와, 진짜 여기 석포산장. 제가 전망대 여러 군데 가봤지만, 어느 전망대보다도 여기 뷰가 짱입니다, 여러분. 딴 데 전망대 들어다닐 필요 없어요. 여기 오시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기 뷰가 어쩌냐면, 관음도가 보이고, 죽도가 보이고, 그리고 날 좋을 때는 독도까지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까, 뷰 하나는 그냥 여기 끝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SNS에 홍보가 많이 안 됐어요. 와보니까 진짜 홍보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나만 알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거든요. 근데 사장님이랑 오늘 이제 술 한잔하고 이제 식사를 하다 보니까 또 제가 너무 이 대접받은 게 많아서 울릉도 오시는 분들 계시면 꼭 오셔서 이렇게 여기서 캠핑 한번 해보시고 아니면 여기 숙소도 있거든요. 숙소 오셔가지고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여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어 여기 왜 누가 했어? 해지. 아 근데 이거 씨 밤에 잡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어쩌냐? 이게 무슨 TPU 포함이지? 아 있나 보다 그러면. TPU 포함해서 심... 와 아까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또 일출 맛집이라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일출, 멋진 일출 볼 수 있도록 해가 좀 잘 떴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짠나이. 역대급 있네. 아까보다 더 심. 어? 단지야? 아까보다 더 센데?
굿모닝. 밤새 비가 조금 내렸어요. 제가 영상에는 찍어놓긴 했거든요. 근데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장님 일어나셨습니까? 짱캠핑과 함께라면 여러분도 미라클 모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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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짠 짱캠핑. 요거 사장님이 또 태워주신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아무나 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 무조건 태워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사장님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안녕하세요. Let's go. Let's go. 우영도 Let's go. 아니 뭐 이렇게 시끄럽게 타, 경박스럽게 재밌게 즐기면서 타면 되지 뭐. 그냥 뭐 호들갑은 호들갑은 그런 호들갑을 다 들어 경박하게. 아유 참 그냥 그런 호들갑을 다 들어 경박하게. 여기 어디 울릉도 렛츠고. 그런 호들갑을 다 들어. 이야 대박이다. 이야 저 와 경사 장난 아닙니다. 와 This is 울릉도. Yeah come on let's go. 그런 호들갑을 다 들어. 어쌤은 지금 겁먹었어. Yeah let's go. 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여긴 어디 울릉도. 와 이거 완전 버디점프인데. 이야 장난 아니다. 와 이야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와 야 진짜 여기 석포산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이기구도 아닙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항상 조심하시고 만약에 탈 기회가 되시면 조심하시고 타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울릉도 여기서 진짜 찐으로 경험하고 가네요.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와 야 이거 너무 미끄러져. 내가 발받칠 데가 없거든요 지금. 아 미끄러. 이거 힘다. 와 내려간다. 이야 이거 장난 아닌데 지금. 이거 거의 매달리기 천국 매달리기 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데 어떻게 해야 돼? 와야지 울릉도 와야지. 힘들어. 안 들어. 울릉도 렛츠고. 위쪽에는 경사가 좀 심해가지고 이제 두 명씩 좀 혹시나 올라서 했는데 원래 300km까지 감당이 된다고 해요. 아래쪽은 조금 경사가 평평해서 네 사람이 갑니다. 네 사람 렛츠고. 네 사람입니다. 우리는 유씨 유예요. 예 울릉도 렛츠고. 선생님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너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릉도 렛츠 고! 렛츠 고! 렛츠 고! 여러분 석포 산장에서 1박을 굉장히 재밌게 하고 이러고 갑니다. 철수 시작 렛츠 고! 아 경박했어. 철수 시작 렛츠 고! 예, 철수하고 있는데 사장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뭐 제가 드릴 건 없고 요거 하나밖에 없긴 한데 요거라도 예, 기념될 만하게 또 짱캠핑 로고 박힌 예, 요거 티셔츠 괜찮으시면 하나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거 괜찮거든. 이거 여름에 시원하게. 형님 오늘 입었던 건데 요거. 스마트 팜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기념하시라고 그래도. 네. 이거 입고 내기면 또 홍보하잖아. 그럼요. 예. 짠. 예. 뒤에 짱 캠핑 딱 영어로 써 있고. 여기만 아주 시원해. 3차일날. 자 여러분 이제 진짜 철수 다 했고요. 석포산장에서 정말 1박을 정말 행복하고 정말 꿈같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기가 이제 민박집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조그만 미니멀 텐트를 칠 수 있는 이런 데크 공간도 있어요. 근데 여기 사유지라 해가지고 이게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러고 캠핑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사장님한테 티셔츠도 드리고 또 그랬는데 또 제 영상 보고 오시는 분들도 계셔야 되잖아요. 예전에 리랑님 오셨다가 가시고 나서는 또 많은 분들 오셨다가 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밤. 뭐 물론 뭐 금방 또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사장님이랑 1박 있으면서 또 정이 많이 쌓였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잘 나갑니다. 차 돌리세요. 건강하세요. 잘 예.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좀 상황이 나아지고 나서 이렇게 들어왔더니 또 마냥 기쁠 줄 알았더니 또 옛날 생각도 나고 그러면서 막 울컥울컥하네요. 그리고 오늘 UCU 이제 울릉도 멤버들 우리 장투님 그리고 완스님 수캠님 막 이렇게 같이 이제 넷이서 함께 하다 보니까 기분도 너무 좀 좋았고 재미있었고 의지도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주위에 의지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꼭 만들어서 항상 함께 서로 의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면서 저도 우리 짱캠핑도 여러분들께 의지가 되는 그런 유튜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치고 힘들 땐 내게 기대. 언제나 여러분 곁에 서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짱캠핑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짱캠핑 영상은 다음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짬바! Let's go! 없지만 침대 우리는 해냈어. 그건 바로 나의 어린 정력이었어. 사실이었어. 잘못 들었어. 난 거기서 난 포기하지 않았어. 소문을 지나고 용기를 잃지 않고 계속 노력하다 보니 결국 여기까지 왔고 이제 너희들에게 말을 해주고 싶어. 너희도 할 수 있어. 원래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다들 이런 거 경험한 거 맞죠? 아, 진짜 힘들어. 두쪽다 낮추면은 똑같이 낮으면은 어이봐 어이봐 떨어지지 그렇지. 좋댔구만 뚝배기 지치고 있는